국내산 등심. 아, 요게 국내산. 자, 이, 그동안 이게 해가지고, 아우. 소리 죽인다. 네, 소리 죽인다. 이건 외국산 등심. 색깔이 다르구만. 자, 안녕하세요, 대기 아줌마. 아, 최 팀장입니다. 아, 최 팀장님. 네. 저번에 1탄에서 보셨죠? 그때는 1탄에서 저희가 뭘 했죠? 들깨, 참깨, 사리. 사리, 고사리. 도라지, 도라지. 요런 것들을 이제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알려드렸는데, 네. 오늘은 고기, 가위 들고 찌개 들고 품만을 들고. 쫙 보여주세요. 짜잔. 자. 많이 오늘, 준비를 더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공간이 했어. 없어, 지금. 공간이 없어. 저희가 오늘요. 네. 듣기 아줌마가 먹방 채널 찍습니다. 네. 왜냐면 고기를 가지고 국산인지 네. 외국산인지 먹으면서 핵심이 그거예요. 먹으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사리사육 찾고. 불 고기부터. 자, 여기 이제 먼저 고기를 국산이고요. 요 기점으로 이제 외국산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국산은 좀 저기 길이가 좀 길고 외국산은 아무래도 짧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냉동으로 지금 얼려서 그렇지 냉동을 고기를 구우면 물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외국산의 특징이에요 냉동이니까 그리고 이게 비계 쪽에 보니까 꽁글꽁글 수분이 맥히는 게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외국산은 아무래도 냉동으로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세포벽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 부분이 아까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외국산의 특징이고, 국산은 물보다는 즙이 이렇게 다 가져져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이 적게 나오죠. 이게 냉동의 특징이에요. 외국산의 특징보다. 근데 외국산이 대부분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국산 냉동도 이렇게 나오긴 한데, 냉동의 특징이에요. 외국산 특징.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냉동 제품이다. 냉동의 특징입니다.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냉동이 된 거죠. 그런데 외국산이 대부분 냉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부 하시는 분들이 냉동을 냉장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걸로 알 수 있죠. 한번 얼려가지고 녹히면 불법이에요. 사니까 그런 거. 외국산은 지방이 좀 적어요. 이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는 좀 이게 많아요. 외국산은 지방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덜 나와요. 국산은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게 아까 구우면서 특징이에요. 이게 외국산이고 이게 국내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산 같은 경우는 냉동 제품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익으면 이 과자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잘라주세요. 자르는 것도 특징이 있어요. 국산 같은 경우는 잘라도 이게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자를 때. 이게 포독포독해. 자를 때 포독포독. 이게 이제 국산의 특징이죠. 자, 외국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덜 건데 가운데 익었다. 그러면 약간은 좀 바삭한 맛이 있어. 자를 때? 네. 이게 왜냐면 지방이 적고 아까 수분도 적으니까 많이 익으면 수분하고 있으면 과자 먹어처럼 딱딱해요. 아. 요즘 얘기한 그 냉삼의 특징이에요, 이게. 냉삼의 특징. 그리고 그전에는 외국산이 오돌뼈가 없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아예 이제 오돌뼈도 많이 와요. 그러네요. 그 오돌뼈 가지고는 확인을 불가능하죠. 오돌뼈도 처음에는 외국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인데 대부분 수입이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것도 오돌뼈도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이거 잘라보세요. 그리고 아까 단면이 깨끗해. 봐봐, 우리 이거 봐봐. 익었을 때 이런 단면이 깔끔한 면이 있어요. 삼겹살 같아. 이게 제일 이게 하는 건데 삼겹살은 뭐니뭐니 해도 이게 길이가 길어. 길이가. 왜 그러냐면 삼겹살이 제일 비싸거든. 그러니까 삼겹살에 허투루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이게 지금 삼겹살 부위가 부분에는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외국산은 그러면 삼겹살이 별로 중요한 부위가 아니에요. 등심이 제일 비싼 부위이기 때문에 네. 좀 짧아. 짧아. 그리고 뭐 그 전에 국산은 뼈가 있고 외국산은 뼈가 없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균적이고 이건 뼈 있잖아 외국산은. 그런데 뭐 그리고 또 결. 얘는 이렇게 결이 이렇게 조금 삐뚤빼뚤해. 봐봐 조금 삐뚤빼뚤해.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까? 이게 국산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지방에 곡선이 껴 있어. 근데 외국산은 좀 반듯해. 이걸로 특징을 하는데 껍질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국산은. 근데 외국은 껍질이 좀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겠어? 얘가 길게 보이게 해서 억지로 늘리는 사람도 있어. 이걸 늘려요? 손으로. 어메 좋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속이는 게 이렇게 길잖아. 예. 그럼 이렇게 말려봐. 돌돌돌 말아봐. 그러면 이렇게 말아놓고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이 양반들이. 아~ 야. 그리고 얘들이 또 잘라.
맞아요. 거의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삼겹살. 예. 그런 거를 좀 안 하려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삼겹살을 그렇죠. 구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려 있다는 건 무조건 외국산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육아 이것도 이 사람도 이게 속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외국산이 또 이게 짭다르고 얘나 아예 반마리가 들어와. 아예 통으로 반도체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 하면 길게 돼. 그래서 이건 이것도 내가 장담 못해.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술자가 또 이렇게 해버리면 길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들어오는 특징을 보면 외국산은 이렇게 짧고 그다음에 절단면이 깨끗해 이렇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거 이 한다 하나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부위잖아. 그다 쇠고기 생고기로 이제 구분을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내산 이게 국내산이고 이게 외국산이에요. 근데 국내산은 외국산에 비해서 좀 색이 좀 밝아. 얘는 좀 어두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여기는 예, 봐봐 조금 어둡지. 이게 햇빛 때문에 그렇지. 이 차이와 이 차이 약간의 차이야. 근데 솔직히 이것도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떡심이 국산이 약간 노래. 떡심이 여기요? 요 사이? 여기가 좀 없어. 여기 아까 먹어서 없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고기의 결이 좀 가네. 이건 그러니까 선이 봐봐요. 육안으로 봐서 진하잖아. 그 지방의 이 선 분포가 조금 세밀하지 못해. 하지만 얘는 세밀하잖아. 아, 조직이. 네, 이게 그게 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육즙이, 그 다음에 미국산 같은 경우는 이게 육즙이 여기 하얀색이 좀 배어 있는데, 국산은 육즙이 많이 앞서 지방의 색이 유백색, 이런 백색.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적으로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으시고. 국내산 등심. 아, 요게 국내산. 자, 그동안 이게 해가지고, 아우. 소리 죽인다. 네, 소리 죽인다. 이건 외국산 등심. 색깔이 다르구만. 자. 제가 봤을 때는 색깔부터, 우리 국산은 색깔이 피, 그, 빨간 빛까지 많이 좋네요. 쇠고기는 구분할 생각 없이 그냥 기인이 검증하면 돼. 아, 시험연구소에서, 아니, 우리 농산 전북지원 유전자 검사실에서 네. 3일이면 나와, 그냥 세포. 그러니까 뭐 구분할 거 없는데, 그래도 특징이 하나. 외관적으로 딱 봤을 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 나도. 몰라? 그건 먹어야 알아요? 아니, 이건. 그거 왜 오신 거야? 아니, 이거 기계. 만져보세요. 이거는 그 저기 DNA 분석, 그 유전자 분석실에 보내야 돼. 이거는 약해. 진짜. 너무 진실되셔. 어쩔 수 없어. 아니, 아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외관적으로는 참 보기가 힘들대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배 타는 거냐, 비행기 타냐, 딱 두 개지로 구분해요. 자, 배 타는 것은 저렇게 악해, 들기 참깨, 이런 건 배 타고 와.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근데 얘는 비행기 타고 와. 냉장이니까. 빨리 와야 되니까. 냉장이니까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뭐 하루면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선도나 어떤 상태로 봤을 땐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산을 한우로 속어도 많이 했었어요. 뒤집어져야 될 거예요. 아니, 뒤집어. 소고기인데, 소고기. 아직, 그래?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외관적인 쪽과 힘들다. 그래서 그래도 약간 특징이 있죠. 하지만 그런 특징은 너무 고기. 몰라도 된대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이것도 돼요. DNA 분석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100%.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법정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 분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근데 우리는 유전자 분석을 못 하는데. 맛을 이제 먹어봐야, 안 돼. 근데 그래서 오늘 먹자고 이렇게 판을 까셨구만. 국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산이 왜 이렇게 적어? 국산이. 일단 구워봐, 좀 와서 이제. 자, 보조. 보조 들어오세요. 보조. 굽는 사람. 아, 더워 죽겠어, 이제. 보조 들어오세요. 자, 다음이 이제 목살. 이제 목살로 갑니다. 목살은 이게 외국산. 목살은 첫 번째 봐야 할 거. 먼저 이 붙은 거, 지방. 지방을 붙은 걸 보라.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등심인지 아닌지를 딱 하는 가공은 이 지방을 붙여요. 이거 이 지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등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기술자,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등심이 이게 떼도 돼. 근데 이 고기와 일반 목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심을 붙여요. 그럼 이 등심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많아. 외국산은 좀 없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봐봐. 이 두께가 이렇게 폭이. 그리고 지방이 아까처럼 쇠고기 있잖아요. 좀 가늘고 얘 그 지방의 둔태가 좀 이게 뭐냐 좀 두꺼워. 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비행기 타고 와요. 비행기 타고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요걸 지금 개발했어요. 좋아. 이게 쇠고기는 아까 DNA. 쇠고기는 DNA로 분석하고 돼지고기는 뭘로 분석하냐면 이 시험연구소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 우리 코로나 검사 해봤잖아요. 딱 그거 같이 생겼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돼지 열병 백신을 다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돼지 열병 백신을 개념으로 국산이면 두 줄, 외국산이면 한 줄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번, 그럼 오늘 여기서 해보나요? 해봐요. 어. 이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정이 한 2년 전에 개발됐는데 저희가 최근에 삼겹살 대회에 40점을 채취했어. 그중에 4점이 그 외국산으로 나온 거예요. 그분 중에 대표적인 게 대패 삼겹살. 이 영상은 진짜 어떤 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고기 판매하시는 분. 아니 양심껏 팔자. 대부분 잘 팔고 있어요. 40점 중에 36 정육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분도 장사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 보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들은 이 부분을 저기 지도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이 검정 키트로 제가 해보면 자신있게 하신 분 많아. 이걸로 딱 보면 자신있게 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검사해봤다. 근데 이게 원래 죄 지은 사람이 떨리고 그러고 막 눈빛 돌아간다고 했잖아. 이거 한번 해보면 이거 이게 코로나 키트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원리만 자, 설명하면 다 돼.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셨죠? 국산과 외국산의 한 줄 두 줄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며요.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대. 속이려는 고기 아저씨들이 도망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외국을 국산으로 하는 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좋은 거죠. 저희들은 이제 이 목적이 외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것을 박는 단속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제 우리 고기를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제일 좋은 타임이죠. 우리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등심. 등심 먹방. 뭐를? 빨리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한 점 먹었습니다. 네. 맛있어. 맛있네. 돼고기는 약 아니 소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이번에. 조금만 소금이 많이 들었어. 조금만 나요. 다음에 고기 들고 또 오세요. 고기 다음에? 다음에 뭐 들고 오실 거예요. 생각해봐야지 이제.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기도 많이 드셔서 건강한 하루 만드세요. 자, 오늘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봐요. 고기는 역시 채소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또 어떤 미나리? 나리. 이번에 도라지. 돌미예요, 돌미나리. 돌미나리. 이게 증여력을 받은 돌미나리예요. 미나리와 함께 고기. 고기는 뭐니 해도 이렇게 그냥 싸서 먹는 게 제일 좋아. 고기를 제가 그 우리 전주에도 미나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우리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 돌돌 말아? 예. 네. 안 먹어봤구나. 미나리 돌돌은 안 말아봤는데. 이렇게 해서, 또 튀었네. 이렇게 말아, 해서. 말아. 이렇게. 돌돌 말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으면 돼. 그래서 미나리를 찾으셨구만. 네, 이게, 안 찍어도 된다. 자, 미나리 싸서 한 점 먹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미나리의 푸릇푸릇한 맛이 상추보다 다. 이렇게. 맛있네. 아이고 떠뜨리네. 자랑 뭐해? 아니 안 해보는데. 왜 처음 하시는 거 아니야?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처음이지 그럼.